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늘도 상승을 했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스케이트를 벌리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 그러죠. 매물대에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또 강한 하락했다가 오늘은 또 반등해주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지금 벌써 보름 이상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제가 박스권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은 그럼 전체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을 일단 벗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미국은 뭐 강력한 경고를 했죠. 따라서 이제 전인대에서 15분 만에 표결철에서 홍콩 특별대우를 이제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냐? 홍콩에 대한 이제 그 자치도시로다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서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의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죠. 따라서 미국이 홍콩 이 보안법으로 인해서 이제 홍콩에 대한 그 특별 대우했던 것들을 전부 취소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검토하는 것이 이제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보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해서 군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 상업, 이중용 기술에 대한 중국과 같은 이제 제한을 가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금융업으로서의 홍콩에 대한 특별 혜택을 주던 이런 것들이 미국 상무부에서 전부 다 중지하겠다. 그다음에 기술 등 안보 관련 기술 수출 역시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고요. 중국은 그렇다면 또 중국에 대한 제재로 생각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 자체를 파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그 뭐죠?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장에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어떻게로 전개될지는 뭐 중국이 갑자기 뭐 무역을 협상을 갖다 무역 지난번에 협상한 것을 취소시키는 그런 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또 합의까지 해놨는데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 지위가 여태까지는 자치도시 자치 구르다가 인정을 하고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가지 다 했는데 군사적인 그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지만 이제 중국의 입장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보안법에 의해 시위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홍콩 보안법으로다가 이제 처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제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죠?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하던 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자기네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서 더 강화시켰겠죠.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서 이것이 과연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근데 오늘 통과했지만 우리 시장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오늘 3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어쨌든 미국은 그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번에 훈풍 때문에 좀어 갈등은 고조됐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상황이 좀 좋은 면이 나오면서 오늘은 오히려 강한 그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은 39포인트 거의 4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려나는 상황으로 시장을 마감해서 14.8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홍콩에 대한 특혜,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로 왔던 것들을 또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홍콩의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보장해 왔는데 그런 것을 전부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것이 시장을 다시 폭락의 장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그러면 왜 빨리 못 넘어가느냐? 이렇게 많은 그 뉴스들이 시장이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고 또 아무래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상당히 그 박스권 매물대에서 등락을 좌우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이 원하는 오늘 하나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OECD에서 우리나라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요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4월 달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놨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에 99. 아니요. 여기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건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99.1로 다시 0.5포인트가 떨어져서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 나왔지만 상당히 이 자체로 한국은행 통계에는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그 경기 선행 지수의 호재로 인정하는 것이 그 뭐가 있냐 하면 조금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무료 방송 준비하려고 이제 가고 만드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OECD에서 뭐 경기 선행 지수를 지금 상당히 강하게 그 한국의 경기 팽창을 갖다가 인정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금 한국의 그 선행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한국뿐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기 팽창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그 경기가 좋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지난번에 그 0.5포인트 올라서 경기선에서 1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OECD 가운데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선에서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금 2018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이건 그 OECD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커졌는데 시장은 안 가니까 이거 어떤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이 지금 그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매물대에 통과하지 못해서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올라갈 때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 좀 터져졌다면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중국은 일단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홍콩 자치법에 대한 그 홍콩 지위를 갖다 특별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복으로 갈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폭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신종 뉴스가 나온 것이 그 지난번에 돼지 열병에 의해서 중국에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인간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그또 어려운 그렇다면 또 독감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서 또 다시 세계적 대유행으로 갈 거냐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서 그러면 또 닭고기, 돼지고기 값을 비싸게서 그렇다면 돼지고기 통조림이 또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게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IT 종목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수혜주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들 이런 종목이 전체적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지난번에 중국 대사가 8천조를 투자하는 경기 부양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그래서 한번 리셉션을 가졌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7월 달에 한한령 해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예, 엔터주 하고요. 그죠? 또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등 나가서 그 손실 준 거를 여태까지 손실 준 거를 지금 다 복구했냐?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가도 뭐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또 호텔 신라 그죠? 또 파라다이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의 SM, 그죠? JYP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전체적으로 나갔지만, 아직도 뭐 주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여기는, 그죠?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추세 전환도 아니다. 안돼 있고, 좀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 지금 반도체가 나가는 종목들은 오늘도 강하게 나갔지만 KECTEC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을 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IT 종목이 나가면서 수익을 더 크게 준 거. 그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수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삼성전자가 큰 수익 줬나요? 예, 그렇지 못합니다. 하이닉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줬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조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히 몰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거기에 오히려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오늘 강력하게, 덕산도 나갔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난 것은 우주 일렉트로닉스. 우주 일렉트로가 아주 13% 강하게 사서, 뭐, 여기서부터 우리는 매수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부품주들을 매수하면 더큰 수익이 나는데, 225% 벌써 나갔습니다.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주도주는 오늘은 또 예, 저기 누가 나갔냐 하면 역시 게임주들이 나갔습니다. 버러비스라든지 그죠? 또 네오이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면서 전체적인 종목을 이끌었다. 대북 중국 수혜주들하고 게임주, 그 다음에 IT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나가면서 비대면 종목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종목들을 이미 알려드렸지만 아직은 중국 수혜주들은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IT는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명심하고 그 종목을 잘 들고 갔을 때 수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가 주도주로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여러분이 실적이 개선된 종목을 매수해서 가신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높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 주도주로 등장하는 종목. 자, 게임주는 아마 당분간 또 중국 수혜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G 정도 삼통신을 사는 게 아니라 삼통신에 납품하는 5G 장비주를 샀다면 오늘 상당히 그저 며칠 동안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서 서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죠. 예, 상당히 세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주도주로 등장하는 IT 종목과 또다시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나가고 있었고요. 또 IT 종목과 아울러 게임주가 새롭게 주도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물론 여기에 대장은 뭐 NC소프트입니다. 그죠? 예. NC소프트가 얼마 나갔나요? NC소프트가 지금 뭐, 예, 89만 원. 그렇지만 오늘은 뭐 조정을 올라갔어도 뭐 별로 그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장은 물론 NC소프트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지금 게임주들이 주도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다음 오늘 또 하나 강화가 특별한 게 나온 게 뭐냐면 드라마 제작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또 다시 이게 주도주는 아직은 주도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이미 업종 사이클에서 이미 주도주 가늘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전략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될지, 아직도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면, 예, 유료 방송에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전체적인 종목으로 급등 나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여러분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